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 보호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따박따박 이첼라 납입하면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고객 돈인데 보험회사 자기네 회사 돈인 착각 알고 보험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런 꼼수를 많이 부리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은 보상과 직원이 땡땡땡이라고 했을 때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90% 이상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에 주의사항 그리고 보상과 직원이랑 타협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띵동하고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왜냐? 서류로 간단하게 모바일이든 팩스든 설계사를 통해서건 보험금 청구했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안 줄 때 두 가지 액션이 있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를 전부 다 줘서 지급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는 보험 조사를 나가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서면으로 말고 만약에 그 구비서류 말고 아 우리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우리가 조사가 나가야 될 것 같다. 믿지 못한 사정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내가 보험 가입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근접사고 두 번째는 고액건이 청구를 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는 내가 수습이나 아니면 실손보험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앞으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만나자고 하잖아요. 일단 만나세요. 안 만나면 또 보험금 부지급이 일단은 평생 뭐 보류가 된다고 걔네들이 반협박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 시에 일단 만나세요. 만나면 얘네들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요.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 해지, 아니면 부담보, 아니면 면책, 아니면 강제 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메리츠든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했는데 중간에 손해사항사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협력업체예요. 얘들은 그 메리츠화재나 삼성화재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금을 최대한 안 주고 그래야지만 담당 원수사의 메리츠든 삼성화재로부터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아요. 처음에는 고용했을 때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런 뭐 차비를 주거든요. 차비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런 고용했던 그런 인건비를 주는데요. 그런 인건비 주고 걔네 손사가 나오면 거의 우리 계약자들한테 그렇게 해요. 아, 우리는 보상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최대한 고객님을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보험금 청구 시에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조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속 사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걔들은 진짜 뭐 뱀도 아니고 제가 기독교잖아요. 사탄처럼 정말로 막 여러 가지 온갖 우리는 고객님 편이고 우리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그 보험금을 줬을 때 우리가 절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우린 조사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나한테 더 털어놔 이러면서 다 정보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믿으면 나중에 보험금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요. 그 위임장은 내가 5장 써주면 5군데 갈 수가 있어요. 한 장에 한 군데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군데 써주지 마시고 나는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전에 개인정보 때문에 한번 털린 적이 있어서 5장, 10장 못 써준다. 딱 3장만 써주겠다. 이건 서로 타협을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특히 그 손해사항사 서베이 애들은 일단은 캥기는 게 없으면 5장, 10장 써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많이 써주지 마시고 2장이나 3장만 써주세요. 그렇게 많이 써준다면 오히려 적 앞에 나의 뭐 병원을 다 오픈하는 꼴이니까 절대 많이 써주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 웬만하면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요. 위임장 말고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그 손사랑 손잡고 같이 병원에 가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병원에 안 가면 얘네들이 그 병원에 가서 다 그 고객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저 사람 보험금 엄청 많이 타먹었고 저 사람 보험금 원래 안 나온 건데 우리가 조사 나왔다. 그 나중에 다
보험금 받든 안 받든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 병원 나중에 한 번 더 가보세요. 의사가 막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면 그 보상과 직원 서베이들이 다 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잡고 가시고 시간이 안 되면 위임장을 두 장, 세 장만 써줘라. 그리고 써줄 때는요, 거기 병원명을 기재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기재를 하세요. 기재를 정확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써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쪽 병원만 갔기 때문에 이쪽 병원 지정된 병원을 정확히 써주면 일단은 좀 더 정확하다. 근데 손사, 서베이들은 이런 데 쓰지 말라고 그래요. 지네들이 임의적으로 써서 가려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절대 써주시지 마셔라.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보상과 직원들 위임장 써달릴 때 써주세요. 하지만 나중에 동시자무, 의료자무인데 그 두 개는 절대 써주지 마세요. 절대 네버. 이건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그나마 동시자문이 나요. 동시자문은 나랑 그 다음에 그 보험사랑 서로 모르는 제3의 기관에 가서 일단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후유장에 청구를 했어요. 후유장이 예를 들어서 20% 나왔는데 내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3의 기관에 동시자문을 의뢰하는데요. 저랑 보험사 모르는 제3차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일단은 도덕적으로 예, 평가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의료자문이라는 거죠. 자, 의료자문은 왜 위험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와 제휴된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백발백중 거의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결과 의사소견서 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자문 한다면 절대 해주지 마시고 동시자문 했을 때는 적당히 좀 고민 좀 한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서로 타협을 해서 하자. 타협.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위임장을 써가지고 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거고 만약에 고지 위반이나 기존의 병원이 갔다 그럼 부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제해지 혹은 뭐 이번에 면책 여러 가지를 서로 타협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시자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뭐 계약자도 아니고 우리 고객 입장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타협을 하는데요. 타협을 할 때는 웬만하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정 소사할 거야 이게 강하게 나가봤자 의미 없어요. 그 유튜브나 뭐 방송 PD한테 뭐 하겠다 그런 강제 협박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수치료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백내장이다. 그런 부분들은 합병증이나 입원을 해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판단. 아니면 도수치료했을 때 내가 10번 했으면 솔직히 거의 나오는데 저 고객들이 저한테 도수치료 이번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는 거의 다 30번, 50번 정도 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냥 이번에는 입원만 받고 다음번엔 청구 안 하겠다. 혹은 내가 적당히 하겠다. 어떻게 보험회사와 타협을 하고 딜을 하고 쇼부를 쳐야지 무조건 뭐 법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절대 CR도 안 먹힙니다. 강대 강으로 나가면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땡땡땡이라고 얘기하면 보험은 지급 거의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술비 보험이나 실손보험 청구할 때 얘네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알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앞으로 계속 청구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한번 떠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사 입장에서 먼저 보상과 직원이 제가 예를 들어 전화하는 거죠. 제가 발바닥 튀는 청구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보상과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 보험왕님 근데 이거 발바닥 튀는은요 절제절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진 사례가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딱 끊거나 아니면 보험금 우리는 못 준다는 거 확실히 확고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고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고객들은 아 그런가 이거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호구예요. 네, 두 번째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신 우리 VIP 고객님, VIP 찐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을 통하죠. 아니 뭔 소리예요? 보호망 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청구해서 많이 보험금 받았는데요. 그냥 아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몰라도 당당히 아는 것처럼. 일단은 뭔 소리예요. 제 주변에 발바닥 튀는 보험금 많이 나왔고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은 레이저 응고술, 전기 소작술, 냉도 응고술 여러 가지 신의료기술에 포함이 가능하고 네. 가능하고 또한 2024년 6월 달에 동양생명에서 질병수술비에서 사막이나 티눈 보상을 해줘라. 따끈따끈한 판례가 있는데 뭔 개소리야. 빨리 줘. 지급해줘. 이러고 난리 부르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계속 지급을 해주던가 또 한에는 이번 한 번만 주고 안 주겠다. 그러니까 사인해줘라.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겠다고.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사인하면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자 너가 나한테 사인.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보험금 못 줘 이러면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회성은 써주지 마시고 뭔 소리야 여태까지 내 주변을 많이 받았고 질병수습이 피부질환수습이 빨리 내놔 이렇게 강하게 정말 클레인 거세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면은 보상과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거의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요. 특히 보상과 직원 통화하는 사람들은요 다 대리나 말단 사원 가장 직급이 낮은 신입분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베테랑 있는 사람들은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은 거의 민원이나 클레임 부서 있거나 나중에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통화가 되지 그전엔 다 신입분들이 다 통화해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뭐라고 하냐. 아 그럼 좀 이따가 저희 팀장님이랑 의논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했죠? 땡땡땡이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했죠. 우리 상위 팀장님이랑 회의하고 얘기 충분히 한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면은 99%는 좀 오바고요. 90% 이상은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전화가 오죠. 아 고객님 저희 팀장님이랑 통화해봤는데 이번에 보험금 지급 팀장님이 한 번만 준대요. 하지만 또 단서를 붙죠. 다음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뭐 일회성으로만 주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정말 지급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 그러고 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 문구가 나오면 이건 레시피예요. 그건 딱 결론이 그거죠. 우리 팀장님과 상의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끝. 그러면서 한 20, 30분 전화 후에 아 저희 팀장님이 이번만큼은 지급을 해주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 지급을 해줄 테니까 다음에 웬만하면 청구하지 마시고요. 혹은 이번만큼은 청구했는데요. 원래 안 나온 겁니다. 근데 고객님이 그렇게 우겨서 고객님이 이런 거는 특수 케이스라 이런 거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 팀장님께서 지급을 하라고 하네요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이런 팀장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얘기 나오면 그때 팀장님 얘기 나오면 아 이번에 제가 포기할게요. 아예 한 번만 우리 팀장님 통해서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주눅 들고 의리 되는 거예요. 의리.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한 번만 주고 나중에는 지급을 안 해줘요. 얘들 녹취나 다 기록을 해요. 나중에 보험금 또 똑같은 내용을 청구할 거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의리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도 그렇게 통화해요. 그 신입분이 딱 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거 원래 나온 건데 뭔 소리예요. 예, 몇 년 차예요. 빨리 가서 팀장이 얘기한다니 전화 주세요 하면 예?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전화 오죠.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러면 자 팀장님 그 팀장님께서 지급하라고 했죠? 뻔히 알아요. 예, 그 팀장님 잘 지내시라고 하고 빨리 통장 입금해 주세요. 끊어요. 이러고 끊는다는 거. 네. 뭔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뭐 팀장님한테 기죽던가 아니면은 팀장님한테 뭐 반대로 아 그 팀장한테 잘하라 이러면은 나중에 그 팀 오히려 중간에 그 신입사원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와서 죄송한데 제가 진짜 엄청 얘기했는데 팀장님이 주지 말라고 하네요. 네 이러면서 중간에서 얘기하는 척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신입사원이 진짜 팀장한테 얘기한지 아니면은 액션인지 레시피인지 아니면 AI처럼 뭐 여러 가지 그 클레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따로 적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당당해져야 돼요. 자 팀장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혹은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아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상의 후에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되는구나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고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안 해주면 저 진짜 개박살, 진짜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대외적으로 다 민원을 거예요! 딱 끊잖아요. 일단 전화 와서, 아, 이번에 저희 팀장님이 지급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일단은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도 또 써먹어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청구했을 때 걔네들이 또 뭐 팀장님 거론하던가, 아, 이거는 저번에 일회성을 지급해줬는데, 이번엔 지금 못해줍니다. 이러면은, 아, 거의 팀장님 바꿔요. 팀장님 그때, 예, 뭐 이러면서 다시 지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팀장님과 상의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그런 내용을 멘트를 하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금 청구하면 10명이면 10명 보험금 다 맞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요. 10명 청구하잖아요. 거의 6명, 7명은 나오지만 3명, 4명은 잘못 나와요. 네, 잘못.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입들이 많고요.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깜빡했다고. 아, 이거 원래는 안 나옵니다. 뭐 진짜 안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얘네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험금도 꺼진 보험금도 다시 한번 측정하시고 조회하시고 보시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팀장님과 얘기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 하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보험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오히려 악 이용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상담가 그래도 꼼꼼히 좀 살펴봐서 숨은 보험금을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보험은 언제나 보험왕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저 보험왕도 신상품도 물론 빠른 트렌드도 물론 보험금 청구했을 때 여러 가지 유용한 팁 그리고 여러 가지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우리 구독자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 보험왕 추석에도 역시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감사합니다.